화들짝 고속도로 위 맨발의 아이입니다. 오.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.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인데요. 그런데 차들만 있어야 할 이곳에 사람이 있습니다. 지금 보이고 있죠. 네. 네. 깜짝 놀란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지금 뛰어가는데요. 확인해보니까 다름 아닌 맨발 상태의 한 6,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. 아이고. 아니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녔다는 게 놀랍습니다. 지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운전자는 자꾸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면서 아이를 구조했는데요. 예.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꼭 안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.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였고요. 다행히 부모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. 예. 누리꾼들은 아이만 구조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차 사고까지 막은 거다. 운전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이 운전자를 칭찬했습니다. 네. 네.